챗GPT 사용해서 도열, 프로토리딩한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내용이 될것 같은데, 이게 지금 세계 지도 관련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얻은 결과인데, 요거는 이제 보이스 타이핑을 해서 지금 퀘션을 만든 거고, 그 퀘션에 대한 프로블리딩이 그러니까 교율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거는 쉽게 말하면 말로 한 거고, 위에 거는 교율을 본 건데, 이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 보면은 Today I talk about and summer solstice. 이게 and가 있을 이유가 없는데, 문법적으로는 안 되죠. 서머 솔티스 엔드를 많이 썼는 엔드 오프라는 말이 또뭐왜 썼는지 모르겠고, 이게 발음상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내가 발음을 잘 못하면 잘못된 말이 들어가요. 하지만 뭐 그런대로 그다음에 뭐 location also location make the northern hemisphere the white day. White day라는 표현이 뭐 이게 좀 이렇게 말하면 백야 현상, white today, white night라고 표현했던 것 같은데, 북극의 뭐, 그 다음에 지구 자전에 관한 표현, 그 다음에 뭐, 23도가 기울어져서 돌고, 뭐, 계속해서 좀, 이 부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내가 말한 내용에는 한 가지 이제 단점은 뭐냐면, 구글 도큐먼트 보이스 타이핑을 했는데, 피리어드 마크가 없습니다. 피리어드 마크가 있어야 되는데. 문장과 센텐스와 센텐스 사이에 피리어드 마크가 없다. 근데 지금 보면 챗GPT로 그냥 프로프리드 위드 복사해 가지고 얘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걸 지금 제시를 해 줬는데, 자, 우선 챗GPT의 교열의 좋은 점첫 번째. 첫 번째는 뭐냐면, 문장에 피리어드 마크를 해준다. 말로 입력한 거에는 피리어드 마크가 없는데, 예, 피리어드 마크를 해줍니다. 쉼표도 들어가 있는데, 쉼표는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이렇게 지금 문장과 문장 끝에 이렇게 피리어드 마크를 해준다는, 문장을 완성해준다는 얘기겠죠. 일단, 이렇게 이제, 문장을 완성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문법에서 교열 부분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문법. 문법에 대한 강세? 얘는 컴퓨터가 교열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라지 랭귀지 모델이든, 뭐, 어떤 AI의 초능력, 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스템화되어 있는, 문장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게 거의 문법적으로는 의미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문법적으로는 틀린 게 거의 없다. 내가 봤을 때는 100%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비교를 한다면, 내가 말로 한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문법적으로 틀린 게 많죠. 뭐, area about 하고 난 다음에 대시 나온다거나, 뜬금없이. 그 다음에 뭐 in some nowadays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문법적으로는 또 all the weather forecast talking about the weather climate change, the weather climate change도 좀 이상한 말이죠. The climate change of weather라든지 뭐 in the northern hemisphere 이렇게 써야 될것 같은데 그런가요? in the 더가 들어가야 맞을 텐데, 노던 햄스피어가 들어가면, 어쨌든, 이건 뭐 통과하고. Then this is phenomenon. phenomenon에도 이제, a phenomenon이나 the phenomenon이나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phenomenon을 끝나, 보면 요거 비교할 수 있네요. phenomenon이라고 내가 이렇게 쓰는데, 어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 나의 나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지금 어피노민을 썼어요. 그리고 뭐 난해즈라고 쓰고 이렇게 썼는데,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 지금 말로 한 이런 어떤 컨텐츠 내용들을 도열만 하는 것을 가지고도 상당히 그 언어 레벨을 뭐 끌어올린다? 끌어올리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효과적으로 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이 피드백을 받고, 이 피드백을 받은 걸 가지고서 한번 보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조금 실수를 하고 어떤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될수 있다. 지금 보면, Today I want to talk about the summer solstice, the Earth's rotation, and its effects on the northern hemisphere. 더가 들어갔죠, 여기에. 더. Particularly in the Arctic region, during the summer solstice, the sun is positioned directly overhead at an angle of 23.5 degrees at the Tropic of Cancer. 내가 Tropic of Cancer란 말을 쓰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이 문장에서. 그냥 23.5도라는 것만 썼는데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네요, 여기서는. This results in continuous daylight in the Arctic phenomenon, or phenomenon as the midnight sun. Midnight sun이라는 말도 쓰지 않고 그냥 white night 정도 썼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표현 자체가. 어쨌든, 화이트 투데이 이거 썼네. 화이트 투나잇, 화이트 나잇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쨌든 내용상으로 얘는 지금 이걸 인지를 하고 그냥 미드나잇 선까지 잡아줬어요. This natural occurrence is significant and often highlighted in weather forecasts, especially when discussing climate change and high temperatures in specific northern hemisphere region. 내가 이제 한 내용은 이게 이제 AI로 조금 자료를 보기 위해서 한 거고, 그걸 조금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 위해서 교정을 받은 건데, 이게 상당히 좀 훌륭한 내용입니다. 보통 지금 보이스 다이어리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 보이스 다이어리를 써가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때마침 딱 이렇게 리뷰하기 좋아서 한번 AI의 그 도열, 교정 도열 능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 내용은 경스 월드맵에 관한 타이틀로 지금 세계 지도를 어느 지역도, 어느 도시도 세계 지도의 중심이 될수 있다라는 전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요, 나중 문제로. 오늘 AI의 교정 도열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정 도열을 잘 활용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